그다음에 13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들은 선생님. 말이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y are horses. they are horses. 이번엔 왜 a horse가 아닙니까? All이니까. 오케이, day니까 그렇죠. day는 복수니까 day하고 horses. day가 복수니까 horses라는 뭐를 골라야 되겠다. 복수 형태를 골라야지 단수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말은 좀셀수 있는 명사인데 어를 쓰거나 아니면 복수형을 쓰거나 아니면 더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틀렸네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horse는 수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요. 복수형. 여기에 있는 they하고 are하고 horses를 보고 전부 다 수의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은 그것들은 튼튼한 말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튼튼한 말이다. They are strong horses. They are strong horses. 그렇죠. 여기서 어하고 horses를 여기다 또어 쓰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 쓰고 올바른 문장은 골라라 이러고 있습니다. 뭐, A는 치아가 작다란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치아가 작습니다라는 표현은 tooth is small 하면 될까요? 투스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부터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죠. 투스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단수죠. 그렇죠? 그러면 tooth is small 하면 될까요? 오케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더를 써줘야 되겠죠. 더나 또는 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선 더가 좋겠습니다. 어떤 모든 치아가 다 작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치아가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가 작습니다라고 the tooth is small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horse is strong animal 했어요. a horse is strong animal.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말은 튼튼한 동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렇죠? 맞는 문장인가요? 그렇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어를 넣어줘야 되죠. 홀스, 가만있어 봐. 홀스는 맞습니다. 홀스는 맞고요. 다른 데가 틀렸죠. Is a strong 그렇죠. is a strong animal 해줘야죠. horse is a strong animal.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1학기 때, 여러분들 시험 안 치는 학교도 있구나. 수행평가할 때. 수행평가할 때 니들은 시험 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는 합니다. 수행평가할 때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인데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369처럼 단순한 규칙이 아니고 아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규칙이 있다. 홀스는 일단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홀스 말 홀스 셀수 있는데 한 마리 뭐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어떤 특정한 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말만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튼튼한 동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이라고 다 튼튼한 건 아니, 병 걸리면 튼튼하지 않잖아요.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랍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 종족 대표적 표현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코끼리는 크다. 이 세상 모든 코끼리 다큰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코끼리란 동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또 종족 대표적인 표현은 뭐 길이는 목이 길다.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랍니다. 얼룩말의 몸에는 얼룩무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형으로 태어났으면 얼룩무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기린인데 뭐 다쳤어. 다쳐가지고 뭐 목이 잘안 자랐어. 목이 짧은 기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린은 목이 길다, 얼룩말은 얼룩무늬가 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런 표현할 때 더를 쓰지 않고 어를 씁니다. horse is us. 근데 여기에 animal 셀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다음에 C는 John is good a student라고 했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다? John은 착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앞에도 많이 봤죠. 그래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John is a good Good student. student. 어의 위치가 잘못됐죠. John is a good student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eve and John are good boys 했네요. Steve and John are good boys.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Steve와 John은 착한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day이고 day 뒤에 are 온 건 정상입니까? 네. 여기까지 다 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day니까 여기에 boys는 뭐의 일치? 수의 일치.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 같은 거 써도 안 되죠. 다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D가 맞는 문장이었네요. 그 다음에 뭐 얼토당토하는 문장이 하나 보이네. Teeth are all small. 맞습니까? 그러면 teeth are. Teeth are. Teeth하고 are는 맞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틀린 부분은 바로 어가 틀린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긴 좀 더 원래는 더 같은 게 넣어주는 것도 더 낫겠습니다. 내용상 이 세상 모든 치아가 다 작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치아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e teeth are small. 그 치아는 작습니다. 오케이. 이건 옛날에 핸드건데 선생님이 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험 쳤던 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문장을 고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스티브도 보이고 뭐 이즈도 보일 때도 있다가 안 보일 때도 있다가 플레이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이 문장은? 스티브 놀고 있네? 이 말이죠. 스티브 놀고 있네. 그럼 스티브 놀고 있네는 뭐예요? 스티브 is playing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스티브 is playing은 왜 안 돼요? 스티브는 놀다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스티브는 놀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놀다이다 안 되고요. 그러면 B, 스티브 플레이는 왜 안 되나요? 스티브는 논다이기 때문에 틀렸나요? 스티브는 논다. 이거 안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스티브는 놉니다.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아, 스티브는 논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스티브 놀면 안 되는 애야? 스티브는 논다라고 했잖아. 스티브는 논다. 네. 그럼 이것도 맞는 거네. 네. 그렇죠. 이것도 맞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스티브 is plays 됩니까? 그렇죠. 스티브는 놀다이다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스티브 are playing 됩니까? 아니요. He are playing. 스티브 안 맞기로 했죠. He인데 he are playing 됩니까? 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B하고 D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죠. B하고 D 중에 하나는 또 틀렸죠. 누가 틀렸습니까? B. B가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Steve is playing. 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Steve plays.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어, he play가 어딨어. He plays 하든지 아니면 과거 시제 써서 he played 하든지. 지금 원형이 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네. 얘가 뭐라서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규칙을 어겼잖아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는 논다는 뭐야? 난 논다. I am playing. I played. 그렇죠. 나는 놉니다. I play. 난 노는 중이다는 뭐야? 난 노는 중이다. I am playing. I am playing. 어, 선생님 여기는 왜 I play가 되고 여기는 왜 Steve play는 안 돼요? I니까 되는 거고 Steve니까 안 되는 거지. He play가 어딨냐고. He plays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무슨 얘기? 뭐 I도 보이고 뭐 M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뭐 일단 throw가 뭐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S 붙였다가 ing 붙였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a stone은 다 있네. 그럼 이 얘기가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돌 던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뭐 나는 돌을 던집니다 아니면 나는 돌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맞는 표현은 뭐겠어? 이 중에 맞는 건? I am throwing a stone. 이거 뜻은 나는 돌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I am throw a stone은 왜 안 돼요? 나는 돌 던지 다이다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난 돌 던지 다이다. 그 다음에 I am throw the stone도 뭐 I am까지 맞는데 뭐 이건 도대체 뭐야? 됐습니까? 이게 맞고 싶으면 얘를 다 통째로 뭐로 고쳐야 돼? He나 she나 it으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throws a stone 하든지 she throws a stone 하든지 해야 되겠고 I throwing a stone은 왜 안 돼요? 비동사가 오케이 지금 이 뜻은 나는 돌 던지는 중 이러고 만 거죠. 맞습니까? 나는 어떤 이러고 만 거죠. 나는 돌 던지는 중 선생님 나는 돌 던지는 중 되잖아요. 되죠 물론. 나 전화 받고 있는 중 친구가 야 너 뭐 하고 있어? 나 똥 싸는 중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장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문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난 돌 던지는 중. 이건 안 됩니다. 문장에서는. 대화에서는 될지 몰라도. 그 다음에 I throw the stone은 맞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I throw a stone.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얘기는 뭐 스티브의 나이는 쭉 똑같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M 나왔다, R 나왔다, is 나왔다 하고 있고, write, writing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맞는 표현은 뭐예요? See. See, Steve and I are writing. 그렇죠. 그럼 얘가 맞는 이유? 첫 번째, Steve and I. 앞만 길어봤자? 네. 위죠. 그렇죠. 위죠. 스티브와 나, 그들입니까? 스티브와 나, 우리입니까? 스티브나 우리죠. 그러면 we are야, we am이야. We are. 그렇죠. 그러니까 am이나 저 is 있는 거, we is 있던 건 다 안 돼. 아 얘는 맞네. 얘는 일단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럼 we are까지 맞았어. 그럼 여기에 쓰다가 와야 돼. 쓰는 중이란 어떤 시가 와야 돼? 쓰는 중이란 어떤 시. 그래서 얘랑 합쳐서 아랑 합쳐서 쓰는 중이다. 스티브와 내가 글씨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은 시고요. 이는 왜 안 되냐? 스티브와 나는 글쓰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다시가 연달아 두 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맞은 진행형을 골라라. 그럼 일단은 Brian makes cookies는 단순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곤. 저 Bri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makes cookies 이 뜻이고. Brian makes cookies는 Brian이 쿠키를 만든다 이 뜻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Brian이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로봇이란 말이죠. 네. 그럼 Brian이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는 뭐예요? Brian is making cookies. 응? 시험지 없어요. 오늘 시험지 없잖아. 거기 틀린 거 고치고 그다음에 그거 뭐야 워크북 풀었는 거 받았는 거는 거기서 내가 채점했는 거 보고 네가 아 내가 뭘 몰라서 틀렸고 뭘 알게 됐다를 좀 쓰고 다시 제출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A는 왜 안 됩니까? Making cookies는 브라이언은 쿠키 만드는 중. 그쵸. 브라이언 중 아닌데 중 만들었죠. 뭐 알아들으면 넘어가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브라이언은 쿠키 만드는 중.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 is makes cookies는 왜 안 돼요? 브라이언은 쿠키 만들 다이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언을 갑자기 여러 명 만들어 놨죠. C는. 그렇죠? 브라이언이 갑자기 여러 명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E도 마찬가지. 브라이언은 쿠키 만들 다이다 해서 안 됩니다. 만드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나 알맞은 거 골라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함정판 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고르고 자빠진 사람들이 있던데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했어 마지막에. 그쵸?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5번은 그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이러고 있죠. 언제?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중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The students are studying English now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What are they doing?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they doing? 걔들 뭐하고 있어? They are studying English now. 그 다음에 6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니에겐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제니에게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Jenny has two sisters. 됐습니까? Jenny is having two sisters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Jenny는 여자 형제 두 명을 먹고 있는 중이다죠. 그렇죠. 잡아먹고 있는 식인종이죠. 그럴 수 있네. 아, 둘 다 해. Jenny는 여자 형제 두 명을 잡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됩니까? 무슨 공포영화 찍습니까? 공포영화 찍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Have가 세 가지 뜻이 있다. 가지다, 먹다,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가지면 가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Be quiet, the baby 어쩌고저쩌고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Be quiet는 조용히 하라고 한 거죠. 조용히 하세요. 그럼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언제 조용히 하라고 한 거야?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 때문입니까? 자는 중이기 때문입니까? 자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조용히 해. 애가 자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8번 이거 고른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그렇죠. 이거 고른 사람들은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 그렇죠. I am running every day. 뭔 소리예요? 나는 매일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밥도 안 먹고 이런 얘기 했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달리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건 나의 습관이니까 단순 현재처럼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사람 잠도 안 재우고 달리기 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표현이고 완전 이상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e가 보이는 snore가 무슨 뜻이에요? snore? 눈 내리는. 아, 그러면 snow는 뭐하지? snore는 코골다죠, 코골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he는 누구야? 우리 아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문장, 이 뜻은 우리 아빠가 right now의 뜻은 전번에 가르쳐 줬죠? 오른쪽 지금이죠, 그쵸?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빠가 코를 곤다야, 코를 골고 있는 중이다야. 코를 골고 있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is snoring right now.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틀린 문장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이다. 그럼 he is playing the piano 하면 되겠습니까? 네. he is 문제 있나요? 아니네요. 그러면 he is부터 playing까지 가는 건? 문제 없어요. the piano 됩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고. 자, 그는 축구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he is playing soccer. playing the soccer 아니야? 아니에요.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악기는 특별해서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종목은 안 특별한가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됐습니까? 악기는 특별해서 더를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am running이 보이네. I am running. I am running. 맞습니까? 네. 그렇죠. 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고요. running에 n 두 개 쓴 것도 아주 예쁘게 잘했죠. I'm running. n이 하나 없으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C. Jenny is throwing a ball. Jenny는 공을 던지는 중이다. 네. 그럼 Jenny is까지 문제없고 throwing까지 문제없죠? 네. 그렇죠. 던지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a ball, 볼은 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에서 아까 나왔던 그 공이야. 대화에서 처음 나온 공이야. 처음 나온 공이고 몇 개야? 한 개. 공은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짜증나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Jenny and Steve are looking at the toy 하고 있네요. 그래서 Jenny와 Steve가 뭐 장난감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Jenny and Steve are 문제 없나요? 네. 안만 길어봤자? 네. They are. 그러면 they are looking까지? 그 다음에 뭐뭐를 쳐다보다 할 땐 look 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look at 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네요.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그 장난감 the toy 문제 없나요? 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난감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들린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E the man is have lunch 맞나요? 아니요. 왜 틀렸습니까? 그 남자는 점심 먹다이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s having lunch 하든하 아니면 the man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has lunch 하든하 이렇게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래요. 원래는 현재형과 진행형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뭐 현재형은 놔두고 진행형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1번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브라이언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디 틀렸나요? 네. 어디가 틀렸는데? R을 is로 고쳐야 됩니까? 예. 그렇죠. 브라이언은 he니까 he is studying English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He are draw a tiger. 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를 그리는 중이다. 이거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쵸? 그럼 그는 호랑이 그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e are 문제 있고요. He is고요. 그 다음에 he is draw 하면은 그는 호랑이 그리다이다 하니까 그리는 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He is drawing 타이거 셀수 있고 몇 마리 그립니까? 한 마리 그리고 있죠. He is drawing a tiger. 그 다음에 they standing by the door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문 옆에 서 있는 중.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hey are standing by the doo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은 서 있는 중입니다. 서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They are standing 어디에? By the door 잘 붙였고요. 그다음 Brian and Steve is drinking milk 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브라이언과 스티브는 우유를 마시는 중이다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럼 어디가 틀렸나요? is가 아니고 are 됐습니까? milk 셀 수?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유 하나. 그렇죠. 아니죠. 무유는 여러 개일 테니까 믹스죠. 그렇죠. 아, 예. 그만할게요. 맞습니까? 밀크 셀수 없으니까 어나 S는 못 붙이고 더는 쓸수 있습니다. 더를 쓰면 어떤 특정한 우유를 마시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이걸 안 쓰면 그냥 우유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요. 됐습니까? 더는 셀수 있고 없고하고 관계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더 뒤에 복수형 넣고요. 더 머니 한 뭐예요? 더 머니. 그렇죠. 어떤 특정한 돈을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 한 뭐예요? 어머니 한 뭐예요? 안 없죠. 영어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영어에 어머니가 없어요. 됐습니까? 영어에 다음 중 영어에 없는 것은 어머니.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15번. 우리는 길거리에서 뛰댕기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길거리에서 뛰댕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어디 잘못됐나요? 그렇죠. 어디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죠. 그렇죠. They are running. ing 형태가 틀린 거죠. They are running on the road. 우리는 길거리에서 뛰댕기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6, 17번은 거의 다들 맞은 것 같은데 그는 여는 중이다 이 말. 그는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는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opening 무엇을? The book 그 책을. 그 다음에 17번 이거 조물딱조물딱 해서 만들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소녀가 그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소녀가 읽고 있는 중이에요. The girl is reading. 무엇을? The story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제 숙제 하나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결정해 볼까요? 네, 술이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니까. 아, 이거부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동의부터 이런 순서대로 쭉 돌아가겠습니다. 갑니다. 예, 시작. 읽고 뜻. Memory. 오케이. 계속해서. In fact, 그다음? sadness. 무슨 시죠? 이거 좀 하세요. 맞죠? sadness. 슬픔. 이거 무엇? 슬픔. 오케이, 계속해서. 아, 참, 출근. happen.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다. 그래서, even. 심지어, 그 다음. remember. 그 다음. in 어디시야? 그렇죠, 이거. 아니, 계속해서. 무슨 시죠? 그렇죠. happiness. 그다음
forget. 있다. 그렇죠. In addition은 뭐예요?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죠. 게다가. 맞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뭔가 추가할 때. 그렇습니까? 아, 깜빡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누구 차례지? 어, 가볼까요? Stay. 다음. Daughter. 오케이. 여기서. Male. 다음. Son. Carry away.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이죠? Dead. Dead body. 다음. Female. 다음. For a short time. Bone. 다음. Laugh. 다음. 좀 다른데. 다음. 그리고. Auntie. 고모 이모 숙모. 다음. Counseling. 네. Paid, paid, paid. Pay, paid, paid. 다음. 돌아가다, 두고 가다. Leave, left, left. 다음. 좀 늦었고요. 좀 늦었고요. 좀 늦었고요. 계속해서. Send, sent, sent. 다음. 원더웨이 산책하러 가. 아, 원더웨이다가 떠나다. 오케이. Since then은 뭐예요?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이 말이죠. Since then. Since가 이후로고요. Then이 그때니까 합치니까 그때 이후로가 되면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다음에 lend, lent, lent는 빌려주다. 빌려주다죠. 빌리다는 뭐예요? Borrow죠. Borrow. B-O-R-R-O-W. Borrow. Borrow는 빌리는 거고요. Lend는 주는 거고요. 반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많이들 초등 여러분들 뭐 중일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오케이. 내가 친구한테 뭘 좀 내가 뭐 연필이 없어. 그러면 will you borrow me a pencil이야? Will you lend me a pencil이야? Will you lend me a pencil? 빌려 주겠니 말이죠. 빌려 주겠니.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may I? May I borrow a pencil? 내가 빌릴 수 있겠니? 됐습니까? Will you lend me a pencil? May I borrow a pencil? 같은 표현이죠. Lend. 빌려주다고요. Walk away는 walk하고 away가 합쳐졌는데 walk는 걷다고 away가 뭐예요? 멀리니까 walk away.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는 거. 걸어서 멀리 가버리는 거 walk away. Walk away. 산책은 go for a walk고요. 오케이. 나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초이 차례인가? 네. 하필이면 이걸 냈을 지 Polite. Polite.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Weak. 주. 그 다음 뒤로 다시 등 Back. 오케이. 그 다음 Terrible. 끔찍한 Terrible. 오케이. 그래서 mean. 의미하다. 그렇죠? 그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는데 심심지.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의미하다일 수도 있고 심술궂은 이런 mean 그러니까 심술궂은 또는 의미하다. 심술궂은일 때는 어떤 시, 의미하다일 때는 하나 시. 그래서 keep doing. Keep doing. Keep walking. 계속 걷다 이겠죠. 그 다음에 serious. Are you serious? Why so serious? 그죠. 누가 그래요? 조커가 그죠. 왜 이렇게 심각해? 좀 웃어 말면서 Why so serious?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죠.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여기까지 그려주죠. 그렇습니까? 청소년 버전은 그려주고요. 이제 성인 버전은 찢어주죠. Serious. 그렇습니까? 그래서 Sound like 원어처럼 들린다. 오케이. Sound like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돼요? 무슨 시요? Sound like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될 것 같아 동생. 하다 시. Sound like go. 어떤 시? Sound like 아, happy. 어, 잠깐. 아, 어디 시? Look like happy. 그렇죠?
You look like a 피카츄. 아, 네. 그렇죠. 예. 그렇죠. You look happy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You look happy가 아니고 you look like happy죠. 기다려 보세요. 회의 좀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like 뜻이 뭐예요?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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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처럼? 것처럼? 어떤처럼? 어찌처럼? 것처럼. 그러니까 sound like 뒤에 뭐가 와야 되겠어?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가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sound like a fun movie. 뭐 이런 거. 뭐 look like a dog 했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 때 You look like a dog. 그렇습니까? 겉같이죠, 겉같이. Sound like.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rude, 무례한. Rude. 그래서 그렇죠, 게임 많이 하는 친구 잘 알죠, skilled. Skilled. 스킬이 뭐잖아, 그렇죠. Skilled, 기술, skilled, 기술이 많은. 그 다음에 Take a break. Take a break. 여기서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안 돼. 아니에요. 예. 왜?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긴장해서. 다음번에 다들 두 개 이하로 틀리세요. 그러면 안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2월 11일부터 갑니다. 많이. 자, 동이야. 뭐가 좀 말아. 귀엽지?
아니, 너무 싫어. 아니, 너무 싫어. 뭘 이뻐.
올라가니까 예. 예 그렇죠 어떻게 예 뭐 숙제가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예요 감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없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없고 중2들한테 필요한 수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한참 해법을 중학교 중학교 못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해법이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금 이렇게 수표하고 있는데요. 2월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화금으로 지금 중이에요? 네. 화금 시간이 5시 5분 5시 6분으로 있을까요? 네. 예.